우리가 과연 나는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예. 오늘 그 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사랑, 그리고 성공, 마지막 그 건강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. 예. 도울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. 도울에게 길을 묻다! 사랑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은 사람이 요즘 누군가요? 박희순 씨가 좀 많이 제가 있나요? 예, 가장 관심 많습니다. 네.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과거에는 그 여성을 보았을 때 첫째 뭐 외모를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결혼이 생각되다 보니까 좀 약간 가치관이 혼란스럽더라고요. 과연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여자한테 확신이 있을까? 근데 도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사모님을 만나신 지 3개월 만에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관해서 좀 조언 좀 얻을까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젊은 날에는 역시 그 다양하게 사귀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예. 아, 선생님 다양하게 사귀어보셨군요. 남녀가. 예. 그 좀 생각을 깊게 한다는 사람이 네. 연애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그만큼 짙은 사색을 하게 되니까 그 사색을 하는 그걸 같이 나눠 줄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나면은 네. 뭐 사정 없이 달려들게 되죠. 그 깊은 네. 어떠한 내면에서 그 우러나오는 충동을 네. 표현 안 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제 처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순간에 딱 she's my wife 보자마자요? 첫눈에? 그러고 끝냈지 뭐. 아유, 선생님, 그러면 외모를 보신 거예요? 비주얼을 보신 거예요? 아니면 어떤 그릇을 보신 거예요? 그 여자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마지막인 거지 그냥. 마지막 결단이. 보자마자 뭘 보고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? 그 전체, 그 존재의 전체. 외모를 보셨나요? 존재 전체. 아, 그 외모가 아니지. 그건 딱 보면 알죠, 전체가. 그 사람. 아니, 저희는 봐도 외모밖에 안 보이는데, 저희는. 아니. 네. 인격 전체가 드러나게 돼 있죠. 아. 그 정도의 그 사람을 보는 그 형아는 있어야지. 예를 들면 선생님은 예. 우리 사모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사랑스럽고, 아,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. 아, 그러니까 사랑스럽다. 그런 게 아니라. 아껴주고 싶다. 아니, 내 인생을 네. 다 걸고. 네. 같이 그 반려로서 살아갈기에 뭐 더 이상 없다고 느끼고 어떤 점이요 선생님? 그게 저희가 제일 네. 궁금하거든요. 아니,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. 선생님. 아니 그거는 예. 그, 선생님 몇에 만나신 몇 살 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? 26살 때 만나서 25살에 만나서 26살에 결혼한 거죠. 야 25살에 어떻게 딱 만나자마자 아 저 여자는 내 아내다 이게 다 그거는 그럼 25살이면 사람이 클 대로 큰 거 아니야? 저기 지금 사람 넷인데도 잘 모르겠어요. 예. 이쪽은 심해요. 저쪽 라인이요. 아, 그래요? 예. 아, 그게 뭐냐면은. 희수 씨 몇이죠, 지금? 저는 예. 36입니다. 네. 저쪽 거의 40이네요. 여기 40이에요. 저는 40입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,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, 그거는, 그런 판단이라는 것은, 이론이 없어요. 그 내가 무슨 이론을 세워서 여기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야. 그거는 직각이라고 그래요. 철학에서. 그건 그 즉각적인 판단이지. 네.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건 거고 그만큼의 진지성이 있으면 그 여자도 반드시 나를 받아주게 돼 있는 거야. 그 이전에는 그런 느낌이 온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? 아, 이거 그 비슷한 느낌은 많이. 아니 있는데 이제 이거예요? 그것이 100%까지 온 거지. 그러니까 그것이 남녀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네.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배우는 겁니다. 인간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적나라하게 인간을 배우는 기회라는 게 없어요. 결국은 청춘의 남녀의 만남처럼 위대한 인생의 그 환이라고 그럴까? 생각이 이거 좋으시네요. 굉장히 좋아하시네요. 아, 그런 걸 생각만 해도 난 눈물이 나오는데, 그 뭔가 그 인간의 그 발랄함의 극치 아닙니까? 그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불이 튀긴다고 하는 것처럼. 느낌에 도울 김영욱 선생님은 우리처럼 의뢰의
사랑해. 뭐 이런 거 안 하셨을 것 같아요. 아, 그런 누가... 말을 하는 거는 안 되지. 그죠. 아까 말했듯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식으로 네.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건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. 그럼 결혼할 때 뭐 프로포즈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? 사모님의 마음을 어떻게. 어떻게.